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머입니다. 스팀 가을 세일, 최고의 세일 게임들 추천. 스팀 가을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가을 세일은 지난번 여름 세일보다 최저가를 찍은 게임이 더 많고 풍성합니다. PC 게이머진은 가을 세일을 맞아 주요 명작 세일 게임들을 정리해 추천했습니다. 먼저 2020년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 세일 리스트부터 보시죠. 1. 데스 스트랜딩 50% 세일. 데스 스트랜딩은 코지마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묘함이 담겨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데스 스트랜딩을 차별화해주는 요소는 그 시뮬레이션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저 언덕을 트래킹하고 물을 건너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점점 더 그 일이 위험해지고 신나게 되죠. PC 게이머진은 데스 스트랜딩을 리뷰하며 게임이 끝나도 마음속에 여전히 그 여정의 잔상이 남는 게임이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2. 둠 이터널 67% 세일. 지옥의 군단을 2020년 스타일로 썰어버릴 기회가 왔습니다. 둠 이터널은 올해 출시한 게임인데도 놀라울 정도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둠 이터널은 2016년 둠보다 더 빠르고 강렬해졌고 다들 그 점을 사랑하고 있죠. PC 게이머진은 둠 이터널에 평점 94점을 준 바 있습니다. 3. 오리아 도깨비불 50% 세일. 여러가지로 고난의 한 해였던 올해 이 경이적인 2D 그래픽 세계에 뛰어들어 귀여운 미어캣 친구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 적절할 겁니다. 컨트롤러를 잡고 안락 의자에 기대 게임 속에 뛰어들어 보라는군요. 전작인 오리아 눈먼 숲도 고작 5,000원에 파는 중입니다. 4. F1 2020 50% 세일. 이 공식 F1 게임은 여전히 현존 최고의 레이싱 게임 중 하나입니다. 깊이 있는 커리어 모드, 전술적인 레이싱, 스펙타클한 그래픽을 선보이죠. 개성이 살짝 모자란 감이 있긴 하지만 F1 2000은 여전히 최상급의 게임입니다. 5. 하데스 20% 세일. 하데스는 그저 탁월한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이 아닙니다. 하데스는 최고의 시나리오와 캐릭터 역시 선보입니다. 웹진과 커뮤니티가 거의 만장일치급으로 사랑을 보내는 게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게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게임이죠. 6. 스타워즈 스쿼드론 40% 세일.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제대로 된 스타워즈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나왔습니다. 비행 조이스틱으로 플레이하면 거의 숭고한 느낌이 들 정도죠. 도그 파이트의 세계로 뛰어들 때라네요. 7. 헤일로 더 마스터 치프 컬렉션 35% 세일. 헤일로 게임 PC 버전 5개를 25,000원에 할 수 있다는데 뭐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네요. 최고의 FPS 시리즈 중 하나인 헤일로는 오히려 PC에서 플레이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8. 클라우드 펑크 33% 세일. 클라우드 펑크의 스토리는 평범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복셀 그래픽으로 구현한 메트로폴리스를 날아다니는 일이 워낙 재밌기 때문에 그건 별 상관없다네요. 9. 몬스터 트레인 30% 세일. 몬스터 트레인은 수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뛰어난 카드 게임입니다.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느낌에 매직 더 게더링의 맛도 살짝 첨가되어 있나 봅니다. 10. 크루세이더 킹즈 3 20% 세일. 크킹3는 왕실 가문이 펼치는 드라마와 음모에 관한 올해 최고의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대전략 게임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11. 슈퍼 메가 베이스볼 3 25% 세일. PC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야구 게임이라고 하네요. 12. 파라다이스 킬러 25% 세일. 파라다이스 킬러는 탐정 게임 장르를 한 단계 진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사운드 트랙은 덤입니다. 13. 암네시아 리버스 15% 세일. 자신을 억제하지 않은 코스믹 호러 게임입니다. PC 게이머진은 암네시아 리버스에 비한다면 전작인 암네시아 다크 디센트는 귀여워 보일 지경이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14. 노이타 25% 세일. 모든 개별 픽셀에 피직스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하여 모든 픽셀을 불태우고 폭발시키고 얼리고 산화시킬 수 있다면요. 아름다운 혼돈이 펼쳐지는 게임이라는군요. 15. 스펠렁키 2 10% 세일. 보통 레스 이즈 모어라고 말하지만 스펠렁키 2는 모어 이즈 모어가 옳다는 걸 보여준 후속작입니다. 역대 가장 사랑받는 게임 공식에 더 많은 비밀을 더한 이 게임은 올해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16. 웨이스트랜드 3 30% 세일. 웨렌3는 연말 시즌을 푹 빠져 보낼 수 있는 두툼한 분량의 RPG 게임입니다.
올드스쿨 RPG지만 현대적인 터치도 제대로 가미했죠. 17. 리스크 오브 렌트 20% 세일. 환상적인 협동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게임의 핵심은 터무니없는 아이템 조합을 찾아 미친 데미지를 뽑아내 45분간 생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걸 반복하는 거죠. 18. 페르소나 4 골든 20% 세일. 페르소나 시리즈가 PC로 이식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PC에서도 페르소나를 할 수 있게 됐군요. 페르소나4는 미스터리를 좋아하고 섬세한 캐릭터들을 좋아한다면 훌륭한 JRPG가 돼줄 겁니다. 19. 아이언 하베스트 20% 세일. 아이언 하베스트는 1차 세계대전에 맥을 끼얹은 게임입니다.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팬들은 이 대체 역사를 다룬 RTS 게임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네요. 20. 폴 가이즈 20% 세일. 장애물을 넘는 게임쇼 스타일의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올해 거의 사회 현상급의 대히트를 한 게임이고요.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일에 25,000원 이하로 파는 스팀 게임들을 살펴봅시다. 1.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 60% 세일. 스타워즈 시리즈가 다크소울을 차용해 만족스러운 라이트세이버 전투를 선보였습니다. 그 점이 오더의 몰락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스타워즈 팬들은 꼭 해봐야 할 게임입니다. 2. 컨트롤 50% 세일. 컨트롤은 작년 PC 게이머즈 기자들이 좋아한 게임 중 하나입니다. 리뷰에서 풍성한 미스터리, 경이감, 파괴 시뮬레이션이 구현된 굉장한 전투를 장점으로 꼽았었군요. 3.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60% 세일. 오리지널 신2는 지난 10년 최고로 잘 빠진 RPG 중 하나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발더스 게이트 3를 해보기 전에 반드시 해볼 가치가 있는 게임입니다. 4. 블러드스테인드 리처 오브 더 나이트 60% 세일. 악마성 드라큘라 월화의 야성국의 정신적 후속작인 블러드스테인드 리처 오브 더 나이트는 시리즈의 유산을 잘 이었다고 합니다. 5.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70% 세일.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의 세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디세이로 수백 시간은 보낼 수 있을 거라는군요. 6. 문명 6 75% 세일. 최고의 문명 게임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배틀 로얄 모드도 생겼습니다. 7. 메트로 엑소더스 60% 세일. PC 게이머즈는 메트로 엑소더스의 슈팅은 그저 그렇다고 평합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을 여행하는 건 기억이 남는다고 말했군요. 자, 그 다음은 세일에 만원 이하로 파는 스팀 게임들을 살펴봅시다. 1. 울펜슈타인 2 더 뉴 콜로서스 80% 세일. 광적이고 재밌는 FPS 게임입니다. 나치를 쏴 죽이는 일과 BJ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질리지 않는다네요. 그리고 울펜슈타인 2는 그 대체 역사 속에 뭔가 기묘한 요소를 넣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인정하게 된다는군요. 2. 이블 위딘 2 80% 세일. 레지던트 이블 제작자가 만든 보석 같은 모던 호러 게임입니다.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보다 좀 더 미친 느낌을 주는 게임이라네요. 3. 레지던트 이블 7 67% 세일. 레지던트 이블 7은 시리즈를 환상적으로 소프트 리부트한 게임입니다. 게이밍 역사에서 가장 마시간 가족 중 하나를 다루죠. 2021년에 나올 레지던트 이블 8을 하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게임이라네요. 4.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80% 세일. 사이버펑크 2077로 우리의 하드웨어를 테스트할 걸 기다릴 필요 없이 이 공룡 서바이벌 게임은 우리의 그래픽카드 팬을 윙윙 돌아가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일에 5,000원 아래로 파는 스팀 게임들을 살펴봅시다. 1. 더 심즈4 88% 세일. 사실 심즈4의 세일한 본편 가격인 5,000원은 그 수많은 확장팩으로 이끄는 게이트웨이 드롭, 즉 입문 약물에 불과합니다. 확장팩도 거의 다 세일 중이긴 하지만 그 확장팩을 한꺼번에 다 사려면 약 40만원이 넘게 들 거라는군요. 2. 어몽어스 20% 세일. 누구도 입을 닥치려 하지 않는 게임이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재밌는 게임이기도 하다는군요. 4,000원 가격에 팔기 때문에 안 해볼 이유가 없다네요. 3. 슬리핑 독스 85% 세일. 슬리핑 독스의 재기 넘치는 도시 속 오픈월드 액션은 GTA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끝내주게 재밌는 게임이라는군요. 4. 테라리아 50% 세일. 테라리아는 출시 이후 수많은 컨텐츠가 추가됐고 최고의 PC 게임 중 하나인데도 여전히 만원짜리 게임입니다. 이번엔 세일에서 5,000원이 됐습니다.
안 갖고 있으면 그저 하나 사라네요. 오, 머드러너 80% 세일. 머드러너는 드라이빙 게임의 다크소울이라 할 수 있다는군요. 6. 한나인 마이애미 75% 세일. 한나인 마이애미는 쿵쿵 울리는 디스코 비트가 흘러나오는 잔혹하고 가차 없는 슈터 게임이라고 합니다. 7. 위저드 오브 레전드 70% 세일. 하데스를 너무 많이 해서 다른 게임을 찾고 있다면 위저드 오브 레전드는 몇 시간 즐기기 좋은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합니다. 8.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 75% 세일. 미국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길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초기 확장팩들도 세일 중이라고 합니다. 9. 썸퍼 75% 세일. 새끈한 비닐 앨범의 4분의 1 가격으로 역대 최고의 사운드를 선보이는 뮤직 게임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일에서 5,000원에 팔고 있군요. 2,000원 더 얹으면 사운드 트랙도 얻을 수 있습니다. 10. 폴아웃 뉴베가스 70% 세일. RPG를 사랑하는 팬 중에 아직도 뉴베가스가 라이브러리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건 믿을 수 없다네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천 리스트에 넣어봤다는군요. 11. 라인 50% 세일. 라인은 끝내주는 미니멀리스트 퍼즐 게임입니다. 세일 안 하더라도 3,300원에 파는 게임인데 세일에서 1,600원에 살 수 있군요. 1,600원으로 여러 시간 도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12. 던전 오브 드레드모어 50% 세일. 이 로그라이크 RPG는 깊이 있는 도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재밌다는군요. 여러분은 이번 스팀 가을 세일에 어떤 게임을 살 예정이신가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